Never touch me. 오케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이. 자존감 테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인 거죠. 내 부모가 나를 못 믿어도 나는 나 믿어주는 거. 아, 나 될 거라고 믿는 거.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어딜 봐도 나는 나를 응원하지도 않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당신 나 사랑해? 엄마 나 믿어? 자꾸 물어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이렇게 막 승질을 부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실망하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느 때건 혼자 있어도 스스로 충만하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존감 높은 사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사회심리학자 로젠버그가 만든 자존감 테스트가 있거든요. 열 문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네요. 저는 대체로 그렇다? 뭐 되겠네요.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No way.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저는 30점 이상이면 높은 자존감,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 이상만 되더라도 대충 높은 자존감이 나올 수 있겠네요. 20점 이상은 보통, 19점 이하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려 34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똑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아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아. 그럼 우리는 늘 묻죠.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이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잘 먹여야 돼요. 잘 재워야 돼요. 좋은 음악도 들려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나 스스로를 도와야 돼요. 내가 미래에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때요? 그 꿈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내가 어때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누가 나를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도우면서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안정감이 자리 잡으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 그게 자존감의 첫 번째인 거죠. 나는 조금 성격이 급해. 꾸준히 뭐 하는 건 잘 못해. 그래서 실증을 좀 빨리 내긴 하지만 무엇인가 추진할 땐 빨리 해. 이게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해야 돼요. 이게 안 바뀌거든요, 평생.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요, 성격이 급해서 문제예요. 내 친구들 보면 진짜 모범생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부러워요. 나는 그 모범생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하다 말고 들랑달랑 들랑달랑.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없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제일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없는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만 쳐다봐.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나한테 없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흘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있는 나 그대로를 사랑해 주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에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자기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는 성격이 급해서 무엇인가 빨리 착수해. 근데 그걸 아주 끝까지 모범생처럼 하지는 않아. 근데 성격이 급해서 이거 착수해서 확률 게임엔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이루고 사는 거는 내가 많은 걸 도전해봤기 때문이야 라고 나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너로 살아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후하게 점수를 줘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까 여러분 체크하셨죠?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나의 성품이나 성격을 평가절하 했다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의 성품을 갖고 무엇인가 업적을 쌓았어. 야, 그래도 빨리 추진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찝쩍거리고 많이 해놔서 그 중에 한 100개 한 중에 한 60%가 성공해서 나는 그만큼 살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있는 성품 그대로에서 내가 가치를 이뤄냈죠.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활용해야 돼요. 자기를 활용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아웃풋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거봐, 내 성품이 이런데 이렇게 해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나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30년, 한 20살 땐 내가 싫었는데 50살 되면 내가 되게 좋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 20살 때 저는 되게 자신도 없었고 나 자신이 싫었거든요. 근데 한 데리고 5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쓸만해요. 내가 써보니까. 내가 날 써야 돼요.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열심히 데리고 살면서 한 50, 60쯤 됐을 때 아웃풋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잘 살아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70 됐는데 난 내가 제일 싫어? 난 나 같은 사람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좋아해 줄 수 없는 상황. 근데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주위 어떤 사람들 얼굴이 눈에 스칠 겁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내가 나한테 반해야 돼. 아, 내가 한 70쯤에 내가 나 자신에게 반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물으면서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습이 이렇잖아요. 왜? 얼굴도 이렇게 조금씩 고치면서 이렇게 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나의 모습도 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공부는 요거 조금 더 하면 내가 영어 좀 잘하면 완전 반하겠어. 내가 나한테 응? 아, 내가 이런 자격증 하나도 있으면 내가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내가 자꾸 부모님한테 돈을 타 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자신감 뿜뿜! 내가 나한테 반할 것 같아. 내가 막 이렇게 돈 막 엉망으로 쓰고 이러지 않고 착실히 모아서 내가 금융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해서 스스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내 나이 50대? 난 너무 나한테 반할 것 같아. 아, 내 꿈이 옛날부터 세계여행이었지. 자, 코로나 끝나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한 1년 정도 세계 일주를 다 갔다 온 나에게 나를 보고 내가 막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생각하고 느낀 걸 내가 막 책으로 쓰고 사진으로 찍어 그럼 난 나에게 반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반할 수 있는 나를 내가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요거 모자르면 채워.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게 자식 만드는 것보다 나 만드는 겁니다. 자식은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각하려고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Never touch me. 오케이? 나 만지지 말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 그쵸. 다른 사람 인생을 조각한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개 인생은 개가 조각해야 돼요. 내가 조각해 놓은 건 뭐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사랑했다라는 자존감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해야 헛거라고요. 내가 막 아이 만들었어. 아들 만들었어. 너 엄마 덕분에 좋은 대학 간 줄 알아? 너 엄마 덕분에 집 산 줄 알아? 너 엄마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됐겠니? 근데 애가 만들어지긴 했어. 만들긴 의사고 만들긴 집을 샀어. 근데 걔 마음속에 뭐야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 자존감이 없죠. 자존감이 그러면 다 소용없다고요. 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50대 여성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애만 막 열심히 만들어서 조각을 남의 걸 막 했어. 그것도 남이야. 왜? 집을 나가니까. 각자 결혼했어. 그럼 어때요? 내가 안 만들어졌네. 그러면서 난 어디부터 손을 대 이거?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50대 이후에 자식이 떠나가고 나서
우울증이 오는 여자들이 무지 많은데 한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돈 갖다가 아이 공부시키는데 막 이러는데 다 썼어.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완전 빈털털이네. 뭐 나는 누가 만들지? 만들려고 봤더니 좀 이렇게 돈 써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돈도 없네? 내가 나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 자원이 없네?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만들으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우리가 100살이 훨씬 넘게 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점점 20, 30대 일할 사람이 출산율 때문에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60에서 70 사이에 사회로 다시 리턴해야 될 수도 있대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요. 은퇴, 이쪽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은퇴가 아니고 열심히 나 자신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다시 사회로 리턴할 수도 있어요, 일터로. 자신감 뿜뿜 응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기죽이세요? 꼭 꿈 가져야 돼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꿈을 꾸려고 해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분들. 근데 만약에 꿈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5년 후에 나라면 이걸 무슨 수로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해요? 더 가치 있는 나를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꿈을 묻습니다. 제가 되게 꿈 전문가 같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썩 쉽지 않게 살아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의 현장에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안 보고 있었을 때가 나 진짜 편했었거든요. 20대 때요. 제가 진짜 막 피아노 학원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 때 여러분은 내가 뭐 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40대 중반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쭉 지켜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이 좀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뒤로 빠지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로 또 나오네. 아니 유튜브나 하는 줄 알았더니 뭐 NKY 올란디아는 또 뭐야? 아니 그냥 한국말로나 강의 잘하지 영어로는 왜 한대? 두 사람 도대체.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정종철 씨가 문자가 왔어요. 누나의 끝은 어디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10년 후에 나, 5년 후에 나다. 나는 지금의 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65세쯤 됐을 때 김미경도 나한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미래의 나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그게 나의 목표이며 내 꿈이 되는 거죠. 가끔씩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댓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꿈 얘기를 할 때마다 댓글 500개 중에 약 5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꼭 꿈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기죽이세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좀 꿈 같은 거 없거든요. 꼭 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꿈을 꾸려고 해도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분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꿈이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댓글이 맞아요. 뭐 남만큼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난 성공하기 싫어요. 예스,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꿈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5년 후에 나라면 이걸 무슨 수로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해요? 5년 후에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나를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가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스스로 기특해야 됩니다. 잘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꿈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꿈은 남 얘기야. 뭐 잘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꿈꾸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나 꿈이 있어. 나는 꿈이 없고 그냥 현재 살 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당장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시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에서 멀리 있어서요. 꿈이라고 얘기해놓고 구경만 해요, 계속. 이게 남의 꿈인 거야. 아휴, 제가 저걸 해야 될 텐데.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5년 후에 나, 5년 후에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해서 실망이 누적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5년 후에 나는 이런 내가 되고 싶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5년 후에 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나와 지금 현재의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닮기 시작해야 되죠. 그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슷한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 이때는 되게 멋있어. 그러나 지금은 어때? 조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슷하게 닮아야 되는 거죠.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 아니 반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어쩌면 5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나보다 나는 어때요? 점점 후퇴해.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포기라 그럽니다. 본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당신의 꿈은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운데 나 자신을 들여다봐요. 나 친구랑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랑은 대화 못해요. 너무 무섭거든요. 예.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자기랑 대화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 왠지 아세요?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아서.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랑 대화하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되도록 나랑 있기 싫어서 나이트클럽을 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럼요. 내가 만약에 5년 후에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영어 1시간 하면 나랑 친해진 거죠. 5년 후에 나와. 그럼 얘랑 대화가 돼서 으쌰으쌰 한 팀이 돼서 되게 가까워져요. 내 꿈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사이 좋아지는 방법은 뭐? 5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되게 닮아있는 짓을 오늘 해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시작! 노력! 별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매일 연습. 그게 습관. 습관이 좋은 사람이 미래의 자신과 되게 친합니다. 미래의 꿈과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년 후에 나와 되게 닮아 있어. 이제 그래서 완전히 닮아 있을 때가 뭐예요? 5년 후에요. 그때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동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가치와 맞닿습니다. 5년 후에 나만 만나는 줄 알았더니 5년 후에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저도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동안 나와 닮아있는 사람을 무진장 많이 만났네요. 내 직종에 있는 사람, 내 직종과 연관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확인받았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어머, 강의 잘하시네요. 이 책 이번에 좋았어요. 인정받고, 제 팬 여러분들 인정받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작은 하나하나 이분들이 다 모여서 그게 뭐예요? 그게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그 다음 스텝으로 밀어내거든요. 왜냐?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여기까지 했으니 그 다음은 내가 또 이 정도 해야지 라는 또 사회적 책임을 안고 더 다음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꿈 그리고 성장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오고 싶지 않으세요? 이 단계로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게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5년 후에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것을 여러분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바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 망쳐요. 왜 뒤처진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평생 뒤처진 느낌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은
원래 태어난 모든 자들이 평생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해.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내 앞에 몇만 명? 100만 명 혹은 1000만 명. 아, 내가 살사 댄스 배우고 싶어. 전국 댄스 클럽을 뒤져보면 나보다 잘 추는 사람이 수백만 명. 뭘 하건, 아, 이번에 등산을 시작해야지. 등산 베테랑 산에 올라가면 천지야. 여러분, 만약에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태어나질 말았어야죠. 그죠? 자, 왜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태어났어. 그럼 내 앞에 태어난 사람 몇만 명? 5천만 명.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처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냐? 나도 그 감정에 시달린 적이 있게 없게 있으니까요. 저 서울에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저기 화곡동에서 반지하에 살았어요. 네 명이 한 부엌을 썼다고요. 네 명이 한 부엌. 거기서 이렇게 서울을 지나다 보면 서울에 막 빌딩도 많고 막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연희동 대저택들 막 보면 너무 부러워. 막 그 집에서 나오는 애가 내 또래야 그럼 죽을 것 같아. 아이씨 좋겠다. 쟤는 저런 엄마 가져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태어난 모든 자는 자기 앞에서 딱 보면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원래 수백만 명이고 그럼 어떤지 아세요? 평생 뒤처진 느낌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를 봐. 그럼 너보다 뒤처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뭐 그렇게 위로 돼서요?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 내가 집을 못 샀어. 근데 딱 봤더니 아 쟤도 못 샀어. 그럼 막 위로 돼서 그래 다 같이 못 샀다 막 신이 나세요? 자 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감정 자체가 문제구나. 이 비교 자체가 문제인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쳐다봐서 위로되는 것도 아니라면 앞쳐다봐도 뒤쳐지는 느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없애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1초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럴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맞아. 그래서 인생은 남과 비교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줄로 서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쟤보다 빨리 뛰어야지. 이게 이 순위 매기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게예요. 태어났을 땐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요만했어. 근데 한 10년 사니까 요만해졌어. 한 40년 사니까 요만해졌어. 58년 살았더니 이만해져서 나 혼자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또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세상을 만들었고 여러분 인생은 이거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뒤처진다라는 말 자체를 단어를 없애버리십시오. 줌바 댄스 나 한번 배우러 갔잖아요. 제가 좀 춤 좀 추거든요. 근데 줌바 댄스 배우러 갔더니 줌바 댄스 3년차 아줌마들 장난 아니야. 정말 잘해. 자 그럼 맨 뒤에 섰어. 맨날 나만 틀려. 그럼 뒤처지면 춤을 안 춰야 되나요? 그럼 갔다 와서 막 그럼 또 더 웃긴 사람은요. 저 줌바 댄스 배우러 갔거든요. 진짜 잘 추는 여자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언제 해요. 정말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바보야? 아니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면 평생 자존감 떨어지겠네. 거기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왜 갖다 붙여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거 시간 차이예요? 실력 차이예요? 이게 무슨 실력 차이예요? 시간 차이지. 걘 나보다 3년 먼저 했나 보지. 그럼 3년 그거 하느냐고 딴 거 못 했겠네. 뭐라 그렇게 나와 그 사이를 분석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나 하나 잘하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상대와 나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써요. 그걸 왜 분석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분석해? 그러면 당신은 거기다 시간 다 쓰고? 그럼 언제 당신한테 시간을 쓰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두 번째. 2030도 영끌한다고 하는데 나는 영끌할 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영끌을 하는 거지. 시간 단위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영끌을 하겠어요. 그죠? 남들은 영끌한다고 하는데 나는 영끌할 것도 없어요. 라는 것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시간을 보내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모아야 돼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저 서울 올라왔을 때 그렇게 지하에서 살 때 진짜 한 달 알바해서 나 한 달 쓸 돈도 없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집 산 사람이 없을까요? 아 그때도 다 집 샀어요. 그때도 대출 얻어서 샀어요. 근데 나는 대출을 얻을 생각도 못했고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기본 자산이 너무 없어서. 그럼 그 사람들과 또 비교해. 막 분석해. 쟤는 있는데 난 왜 없지? 부모가 왜 이래? 이걸 계속 분석해. 그러면서 뭐야? 집중하지 않아.
그럼 나만 손해죠. 뭘 집중하면 돼요? 내 돈에 집중하고 내가 한 달 버는 돈에 집중하고. 그래서 모든 재테크는 남과의 비교에서 크게 한 발을 뛰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하는 건 재테크가 아니고 일확천금이고 사기예요. 재테크는 이렇게 한 발을 뛰는 게 아니라 요게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했더니 한 30년 됐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재테크예요. 다들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 걸음은 반드시 이렇게 뒤돌아온다. 이렇게 간 건 뒤돌아오기도 되게 힘들어. 되게 많이 이렇게 해야 돼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다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거 모으고. 그렇다고 제가 주식 공부를 하지 말고 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본 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뭐예요? 돈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귀고 홀라당발라당 해갖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질러서 투자하고 막 속상해하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불안해서,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스스로 막 질러보는 것들이에요. 나의 역사가 길까요? 돈의 역사가 길까요? 내가 훨씬 길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58년 살았고 그 어떤 돈의 흐름도 58년 똑같이 간 거 한 번도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은 올랐다 내렸다 수십 번을 했고요. 저 사는 내내 주식시장도 그랬고요. 부동산도 그랬고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뭐든지 약간 얕봐야 걔를 데리고 놀 수 있어요. 돈을 좀 얕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야 돼요. 돈보다 내가 강해야 되고, 돈보다 내가 똑똑해야 되고, 돈보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잘 사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직원 하나가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5년 동안 노려보더니 가장 비쌀 때 샀습니다. 야, 너 좋으냐? 그랬더니 이 월요일에 이사했거든요. 너무 좋대요. 왜 좋으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도 집이 생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때문에 난 더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정신건강을 되게 좋게 만드네.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난 지금 이 나이까지 집도 없어라는 그 박탈감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되게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은 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본부장급이라서 급여가 있어서 약간 대출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요. 집에 눌리지 않을 때 집이 있으니까 집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상전이 되는 거죠. 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좋은 감정, 편안한 감정이 안 든다면 그 집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이 모든 자산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돈을 대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그거 없애는데 얼마 안 걸려요. 내 집 사는 시기만 눈여겨보십시오. 어머 제발. 둘이 사는데 40평 아파트 사러.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 망쳐요. 저도 왜 부러웠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뒤처진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겠습니까?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늘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정했어요.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야. 제가 나보다 빨리 갔을 뿐이야. 내가 늦게 태어났을 뿐이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세상은 직선이 아니고 부피야.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고 부피야. 나라는 사람의 부피가 늘어나면 돼. 그리고 그 어떤 돈보다 나는 오래 살아. 나는 그 어떤 돈의 흐름보다 김미경의 흐름이 더 길어. 나답지 않은 돈 100억보다 나다운 돈 5천만 원 1억이 훨씬 더 나를 확장시켜. 어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돈 갖고 약 올렸습니다. 아 진짜요. 전화해서 뭐라냐면 자기가 작년부터 돈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작년에 산 주식은 다 4배 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참나. 아, 왜 그게 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됐지? 세상에 더 자랑할 게 되게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 어쨌든 축하하죠. 잘 됐을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나 세상 만사 가만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한쪽이 엄청나게
9% 오르면 한쪽이 찌그러집니다. 정리합시다. 뒤처진다라는 느낌 갖지 마세요. 그거 뒤처진다는 느낌은 뭐야? 그 감정은 옳지 않은 감정이야. 원래 있지 않은 감정을 여러분이 괜히 갖는 거예요. 뒤처진다 그러면서 그 재야지 뒤처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질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더 좀 더 집중하십시오.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돈 공부를 하라고 얘기도 하고 게스트들 모셔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과연 돈 공부를 그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나는 돈 공부에 내 하루에 80% 쓰진 않아요. 절대. 돈 버는 형태를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이 24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옷매무새, 그 사람 걸어다닐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몽땅 다 돈과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돈과 사람이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를 나 공부하고 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김미경답게 사는데 집중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딱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그 자산을 불려나가거나 하는데 그때만 시간을 씁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남과 거리를 쟀으면 어제 전화 온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내뱉어버리는지 알려달라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걸 왜 샀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과 뒤처진 걸 메꾸려고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같은 돈을 벌려면 그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뒤처진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하세요. 이건 뒤처진 거 아니야. 왜? 내 자리를 꼭 뒤처진 자리로 만들어요? 지금 못 샀어? 뒤처진 거 아니야. 이거 내 자리야.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1년) 정도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기 키운다고 회사 다니다가 세상에 어떻게 견뎠어? 어디 그런 일이 있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선택한 선택과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과 묘하게 섞여 있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도 쉬지 않고 생겨나고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가족 때문에 불행하고 극단적인 경험을 가족 안에서 우리는 꽤나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고백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뭐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아이고. 아이가 지금 5살? 그리고 2살 그런 거예요? 그때 남편이 집을 나가서 지금은 그때. 큰아이가 5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 애들 많이 컸네 그럼 이미. 네 많이 키웠죠. 그럼 뭐 아이는 보니까 2살짜리가 지금 9살이 됐으니까 거의 아빠 없이 7년인데 남편은 왜 가출을 했어요? 아이도 좀 늦게 가져가지고 10년을 했구나. 되게 행복하게 되게 살았거든요. 어제까지 행복했다가 갑자기 그냥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그냥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너무 힘들다고 집을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어머나. 상황이었는데 그냥 집을 구해서 집을 나가겠다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짐을 싸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헐. 어디 그런 일이 있지? 둘이서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사이가 나빴으면은 무슨 예고편이라도 있었으니까 제가 마감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너무 힘들었겠다. 네, 둘째는 아직 기저귀도 못 돼. 세상에. 네,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친정 엄마한테도 얘기 못 했어요? 한 1년 정도는 얘기를 못하고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통장에 딱 3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기 키운다고 회사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경력 단절이 됐죠. 세상에 어떻게 견뎠어? 경력 단절이긴 하지만 일했던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들고 이제 애기를 데리고 관공서를 다 돌았어요. 거의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온몸에 그 뱀 껍질처럼 껍질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그 좀비처럼 변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겪어보니까 제 이웃녀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애들도 혹시 선입관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1년. 어머니랑은 사이가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그동안에 고생했다. 네가 좀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럼 이 사연자 주신 분은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마흔? 넘었어? 45살이요. 앞으로도 계속 맡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맡아주시겠다 하셔가지고 MPYU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따고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거는 열심히 했더니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고서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는데. 아, 그래? 네, 선생님이 막 그 SNS 마케팅 하는 거 그래. 이런 거를 그걸 그대로 따라했더니 똑똑하네. 정말, 예. 네, 뭐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래? 월급만큼은 벌어요. 어우, 훌륭하다. 친구들이 막, 와, 너 이렇게 살면은 그냥 혼자 살아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겁나?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좀 힘들더라도 데리고 와서 뭔가 늘 남자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체를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나와 아이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걸 빨리 이제 45 됐으니까 이제 어른의 삶이잖아. 그전에는 아기가 결혼한 거잖아. 그죠? 네. 아기가 결혼해서 이 남자 반, 나 반 책임지는지 알았는데, 응? 네. 이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딱 떠나가니까 이게 완전체가 아니고 결핍체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되게 불안했던 네. 거지, 계속. 그지, 네. 마음에. 그리고 뭔가 나는 이혼녀고, 사람들이 네. 우리 아이도 어떻게 볼까? 근데 딴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워낙 이혼을 많이 해서 요새 반반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 자체를 계속 결핍체로 보고 이걸 끌어가면, 그러면은 저녁마다 술 마실 일이 생기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예, 맞아요. 내가 늘, 그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완전체다?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완전체인지 알아? 지가 돈 벌어? 코로나 왔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방법 너무 김미경이 물론 가르쳐줬다고 쳐도 1년 만에 다 알아냈어. 거기다가 애들이 이미 고비를 다 넘긴 아이들이야. 5학년, 2학년. 물론 사춘기 고비는 오지만 그게 남편 떠나갔을 때 애 두 살 때 고비와는 비교도 안 돼. 그때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잖아. 근데 사춘기 때는 정서가 위협받는 거라 참을만 하거든. 애들 뭐 지랄해 봤자야. 내가 돈 벌고, 생각해봐라. 내가 돈 벌고, 방 두 개 있어서, 문을 닫고, 지랄을 하건 말건 저쪽 방에서 나왔다가, 또 다시 나랑 같이 웃고 밥 먹고 들어가기도 하고, 삐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를 격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내가 제공한 공간이잖아. 안전하게. 아니, 사춘기를 무슨 길거리에서 지내진 않잖아. 내 집에서, 내 옆에서 지내잖아.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이 완전체적인 이 집을 내가 만들고 있어라는 자부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45세 다운 완전체 2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돼. 이 괜찮은 사람이 이 험한 일을 겪고 45살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멀쩡하니까 시어머니가 애 둘 데려간 거다. 만약에 둘 데려갔는데 얘가 안 멀쩡해서 정신 못 차리고 막 미친 짓 해갖고 이 애 영원히 나한테 맡길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안 데려갔을 거야. 다시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하다고 믿으니까 데려간 거거든. 나 키우는 재미있지, 애들 키우는 재미있지,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재미가 있는데 남편 재미도 있지. 자기야 같이 뭐 애 재워놓고 우리 나가서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자. 물론 이것도 재밌어. 근데 모든 재미를 다 가질 수가 없어, 시기별로. 근데 지금은 그 재미가 허락이 잘 안 되는 시기다 생각해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애가 스무 살 되잖아. 그럼 애들도 바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재미는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지금 애들을 잘 안 키워놓잖아. 그러면 그 재미를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애들이 끊임없이 사고 칠 테니까. 지금 있잖아, 이게 5학년이 사고 치는 건 사고도 아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없이 사고 안 치게 키우는 게 다 돈 버는 거야. 시간 버는 거야. 비어있는 건 나중에 50대 때 채워.
지금 채우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다 채우려고 하다가 사고 나거든. 이 상황에 여기까지 끌어오는 사람 드물어. 되게 잘했는데요, 내 보기에는. 예전에는 저를 성장시키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목표를 또 가져야겠다. 지금 좀 돈을 버니까 이러는구만 아주. 근데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이거 MK 다 들으셔야 돼.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집도 샀거든요. 집도 샀어? 예, 저번 달에 그 집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이걸 다 갚았어요. 헐. 저런. 저 이거 갚으면서 정말 아, 내가 김미경 선생님 한번 만나면 절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 진짜 이게 어제 전화 받고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해서 벌었는데 돈을? 깜짝 놀라겠네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공고. 그래, 내가 디지털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꼭 참고 한 3개월 매일매일 미친 듯이 했더니 4개월 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 한 번 더 성숙한 인간으로 도약해야 되는 시점이잖아, 그죠? 네. 너무너무 바쁘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제 맡긴 거잖아. 사실 시어머니가 돈 벌어준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자리 잡을 동안 좀 더 봐달라고 하고 인스타 공부 같은 거 이제 집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애들을 딱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 데리고 오면 완전체 느낌이 죽어도 안 날 거야. 남편 잃은 건 당한 거지만 애 잃은 건 내가 버린 거잖아. 예. 그치? 그래서 예. 마음이 내가 계속 죄책감이 든다고. 맞아요. 죄책감. 그러니까 남편과에서는 죄책감이 없을 거야. 오히려 남편이 죄책감을 느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사람을 결핍되게 하는 게 죄책감이거든. 예. 죄책감은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애는 데리고 와야 돼, 빠른 시기에. 평생 아이 서른 살까지는 책임져야 돼요. 책임. 내가 그 책 설명했죠. 그 질서 넘어. 조던 피서슨이 쓴 책을 보면 오늘 당신만 당신이 아니고 과거의 당신도 당신이고 5년 후 당신도 당신이다. 그 모든 걸 합쳐서 당신이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5년 후 아이도 당신이고 10년 전 아이도 당신이야. 우리 애도. 그러니까 애도 내 인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한 15년을 끌어나가면 다 끝날 거란 말이야, 이제 대충. 그 10년 안에 배치를 잘 하세요. 중요한, 제일 중요한 배치가 아이, 나. 이게 똑같은 비중이야. 내 일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한 5%, 10% 정도를 누군가를 가르친다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내 자존감을 이제 세팅해줘. 한 55세 되면 되게 멋있어질 거야. 근데 55세 너무 젊어. 멋지고. 진짜 저 그럼 55세 돼도 야, 55세 때만 괜찮은 남자 막 줄 저까지 설 거야. 저기까지 줄 설 거야. 선생님 북드라마에 그 난 아침마다 삶의 전망을 깨운다 그 책에 그 세상이 뒤집혀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른다. 아무리 원해도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오늘에 멈춰있게 할 수 없다. 이 글이 있는데 제가 자꾸 과거에 우리 가족 행복했는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아니야. 그 행복을 유지하지 못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한 거야, 엄마 혼자.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10년의 배치도를 딱 그려보세요. 그 내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10년 후 보드판을 집에다 크게 만들어. 네네네. 그래서 막 만나고 싶은 남자 얼굴도 막 갖다 붙여놓고 이상형 남자 막 갖다 붙여. 그리고 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물론 막 아이들이랑 여행은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 절대로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지 굳이 하나 결핍을 찾아갖고 나는 문제 있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보드판에 이상형 남자 쓰라는 거에 완전 빵 터졌지?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붙여 갖다가. 갑자기 삶의 목표가 생겼어. 아 웃겨. 거 봐. 왜냐하면 어떤 엄마라 할지라도 아이 하나만 삶의 목표가 되면 너무 힘들거든.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있지, 막 나이 80에 사람들 막 비키니 입고 수상스키 타고 여자들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 그 후도 멋있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많이 해결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그 시간 동안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체로 다시 세팅, 아이와 나와, 세팅, 아이들과 나, 그리고 이제 55세를 향해서 되게 멋지게 10년을 가. 멋있어질 거야. 정말 꿈만 같아요, 선생님. 더잘돼 꼭, 알았죠? 잘 돼서 나중에 여기, 저기, NKYU에서 강의도 해, 나중에. 아, 응?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정말 그거 목표로 또 열심히 그래, 해볼게요. 그걸 목표로 해. 그래,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미경입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지금, 그러면 학교 다녀요? 아니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아,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 엄마가 지금 몇 살이에요? 50대 중반이요. 50대 중반. 엄마 되게 어리네. 아기네, 엄마가. 엄마 요새 어떠세요, 그래? 엄마가 왜 걱정이에요? 나름 서울 살고 있어가지고 네. 자주 전화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심심하다고 이제 혼자 있다고 좀잘 해드려야겠다 같이 놀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딱 왔는데 이제 뭔가 하자 그래도 계속 안 한다 그러고 책도 읽어보자고 하니까 눈 아파서 안 읽겠다 그러고 요즘에 유튜브만 보고 계시고 아빠는 없어요? 아빠랑 사이가 좋아요 사이 좋은데 이제 저녁에만 오시니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 크게 편찮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시니까 혹시라도 좀 우울증이라도 그런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럼 엄마가 그 전에 뭐 재밌게 했던 건 없어요? 엄마는 직장 생활을 안 하셨었고. 자영업 하시다가 네. 작년까지는 수영장 열심히 다니셨었는데 매일매일 올해 11월까지 문을 안 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일주일에 한세 번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속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한 연세가 그러면 한 55세? 그 정도? 세상에 55세는 이쪽 세상에서는 애기예요. 아, 내가 이쪽 세상이 어디냐면 사람의 인생을 0살에서 50살, 50살에서 100살로 나누거든, 요새. 근데 이쪽으로 넘어온 지 5년밖에 안된 애기야. 그래서 엄마가 이쪽 세상 룰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애긴지. 같은 세계에만 계속 있으면 자기가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엄마가 뭔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고, 지금 내가 뭘 해도 다 소용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룹에 계실 거예요. 만나보니 맨날 뭐 그냥 뭐 이제 차 마시고 얘기하고 뭐 식상하잖아. 이제 그것도 별로 재미없으시고. 그나마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막 수영 같은 거 하면서 재밌었는데, 그런 것도 다 못하게 되고, 그 엄마가 뭐냐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뭐 공부하고 지적으로 막 성숙해지고 그걸 누구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는 완전히 새 판으로 들어오셔야 돼, 인생이. 그럴 때는 그쪽 판에서는 엄마가 선수지 지금. 친구 만나고 놀고, 이 선수였어. 근데 새로운 판으로 넘어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런 분들 엄마 말고 되게 많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판을 엄마에게 좀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나이도 너무 어리고, 뭐 배우는 거 이러는 걸 혹시 좋아하신다면, 그런 거 이제 적극 추천하는 게, 내가 요번에 디지털 튜터 아세요? 여기 그것도 들어.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엄마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정신과 상담받아 죽어도 안 갈라 그러는데, 끌고 가 놓으면 사람 달라지죠. 운동해 싫어, 근데 끌고 가 놓으면 생각보다 재밌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딸이어야 돼요. 이제 내가 왜 디지털 튜터를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없으면 자기가 남을 고치다가 자기가 고쳐진대. 36살짜리 여자들이 되게 삐뚤어질 뻔했는데, 5살짜리 아이 길르다가 안 삐뚤어진 거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러다가 지가, 저도 거짓말할 때, 아이씨,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거야.
밥 똑바로 먹어! 이러다가 저도 똑바로 먹게 된 거지. 어른들도 뭐냐, 어른, 아무리 어른도 죽을 때까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잘못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 나쁜 마음 먹을 수 있고. 첫 번째는 끌고라도 가서, 판을 바꿔줘야 된다. 그게 딸의 역할이다. 근데 그게 딸들이 바쁘면 그 짓을 안 해. 지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되게 성공한 자식, 그리고 무뚝뚝한 자식들이 많고, 바쁜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빨리 우울해지지. 또 격차가 생기잖아. 저것들은 내가 키웠는데 저렇게 바쁘게 재밌게 사는데 나만 이래. 겁이 좀 많으세요. 아직까지 텔레뱅킹 하시고 모바일 하면 해킹당할까 무섭다고. 가만히 있다 한방향에 당해 그거. 미리 미리 배워둬야지. 나중에 애들이 더 고도로 발달할 텐데. 그러니까요. 수명 얘기 나오는데 120을 산대거든. 장난이 아니고. 네.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세는 뭔가 애기처럼 새로 배워야 되는 나이지. 바빠요 혹시? 바쁘지? 나름대로 바쁘지. 거봐, 바쁘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은 시간을 내서 엄마를 계속 줘야 돼. 계속 설득해. 뭐 언젠간 넘어오겠지. 그래서 엄마를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돼. 엄마 계속 그렇게 누워있으면 혼자서 드라마를 쓴다. 매우 슬픈 드라마. 그리고 못 빠져나오는 거야. 얼마나 된 거야? 한 몇 개월? 이러신 지. 1년 가까이 되는 거야. 1년이면은. 이게 딸들이 이렇게 무심해. 아니, 애가 1년간 우울하면 가만히 뒀겠어? 나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나 바쁘게 사는 동안 부모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많이 변해 있어. 자식들이 바쁜 동안 부모가 갑자기 확 늙고 갑자기 확 우울해지고. 근데 또 아빠를 또 너무 믿는다. 아빠 옆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개코. 충청도 사투리로 개코. 같이 오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밥 같이 먹고 눈 뜨고 말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견을 못해요, 아빠가. 결혼했어요? 아니요. 애기 없죠? 네. 그럼 엄마를 자식으로 빨리 생각해요. 네. 이게 솔직한 얘기인데 언제죠? 우리 엄마가 허리 수술하고 아프기 시작한 게 벌써 한 15년 훨씬 넘거든요. 딱 나는 우리 엄마 한 70 가까이 되셨을 때 그때 그냥 자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잖아. 도와줄 게 되게 많은데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 문제 많이 생겨. 빨리 엄마의 인생에 적극적 개입을 시작하세요. 네, 지금까지 엄마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고 맞아. 알아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엄마한테 어버이날 가서 계속 쪼세요, 엄마를. 네, 열심히 쪼아보겠어. 그래, 열심히 쪼아봐. 바빠도 꼭 해요. 응? 네. 알겠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직장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예. 자, 두 분의 이야기는 저한테는 어땠냐면요. 힘들고 가엾은 면도 있지만 참 인간적이다. 우리 어느 집에나 다 있을 법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둘 다 중요한 거 잘 해결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두지 말고 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긍정적 삶의 에너지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미운 가족, 슬픈 가족, 또 뭔가 부족한 가족,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남의 가족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나는 최선의 긍정을 갖고 살아볼 거야. 가 여러분 가족을 살려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신 거 압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